여러분,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. 뇌가 느끼는 행복감 세 가지,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? 첫 번째는 자율성. 우리가 부자들을 생각할 때 왜 행복할 거라 생각하세요? 돈이 많으니까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질 것 같아서죠. 바로 자율성이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유능성이에요. 어제보다 오늘이, 오늘보다 내일이 계속 유능해지는 느낌을 받아야 행복해지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연결성입니다. 연결성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자유롭고 아무리 유능해도 아무도 몰라주면 성취감이 없잖아요? 한마디로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나를 막 띄워주고 잘한다 그래야 인정받는 느낌도 들고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. 이게 바로 연결성. 이렇게 세 가지가 형성돼야 한대요. 자,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자율성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절제와 저축이 필요해요. 절제를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늘 절제를 하는 만큼 내일이 훨씬 더 선택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절제라는 게 계속 하다 보면 내년에는 이걸 할 수 있겠고 내후년에는 이런 걸 할 수 있겠다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율성이 증가하는 거죠. 그 다음은 유능성. 유능성은 간단하게 말할게요. 다들 알고 있겠지만 사람은 계속 성장해야 해요. 뭐 저번 달에 10만 원 벌었으면 다음 달에는 11만 원. 이런 식으로 성장 자체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.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? 운동도 있겠고 공부도 있겠고 전체적인 자기개발 같은 느낌이겠죠? 자, 이제 두 가지를 갖추셨으면 연결성이 계속 유지가 돼야 해요. 우리가 두 가지에서 자율성과 유능성을 잘 지키고 있다면 이제 공동체에서 우리를 인정해주기 시작할 거예요. 사실 연결성은 위에 말씀드린 두 가지를 잘 지키기만 해도 아주 인성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지속되는 성질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항상 공부, 운동, 저축, 경제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잘 새겨놓으시고 포괄적인 틀 안에서 공부하세요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